하나님께서는 2017년 4월 28일 오늘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. 다시 환생할 수 있는 망자에게는 이승에 보고 싶은 사람에게 딱 그 하는 짓이야! 그곳에서는 타인의 믿음을 저버렸던 망자들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그리 돕고 싶었느냐? 돈 때문이었습니다. Money? 너 뭐라 그랬니? 잠깐 내려갔다 올 테니까 잠시만 병원 맡고 있어요. 선물로 드리려고 소방서 창고에 보관해 놓은.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편지예요.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. 고개 드세요, 김정욱 씨.